네, 뉴욕 증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142%, S&P 지수는 1.01%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1.24% 내림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인데요. 이제는 뭐 예정이 됐었던 미러 정상회담까지 취소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네, 오늘 관련된 종목은 MC 넥스입니다. 결국 시장이 출렁거릴 때 전체적으로 시장이 무너질 수 있는 변수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결국 실적이 받침이 되면서 우성장하는 그런 종목에 대한 부분들이 접근이 조금은 편안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MC넥스 같은 경우는 4분기 매출이 3,200억대로 전년비 31% 증가하면서 시장 추정을 상회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 증가라든지 중견 카메라 모듈 업체 중에 본격적인 실적 차별화가 나타나면서 수혜주로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갤럭시 S22향 카메라 모듈의 일부 공급과이라든지 OIS, 그러니까 손떨림 보조 부품 매출 확대 등으로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S22 출시에 대한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점유율 1위 업체로서 2022년 고성장이 예상됩니다. 올해 연간 매출은 1조 4,700억 원으로 역대 사상 최고치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도 820억으로 전년 대비 247% 증가로 추정이 됩니다. 말씀드렸던 스마트폰 판매 증가가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전년비 12% 정도 출하량이 증가되면서 3억대 이상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빅사이클로 접어든다 볼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른 카메라 모듈의 매출 확대와 그리고 MC넥스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좀 멀티플을 좀더줄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자율주행 관련한 전장형 카메라 매출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MC넥스가 가장 수혜주로 볼수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바라보면 현대 자동차의 1차 공급업체로서 제네시스 등의 전기차의 카메라라든지 DCU, 그러니까 통합 제어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기대된다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한 대에 한 네다섯 개 정도의 기본적인 카메라 탑재와 그리고 단가가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되는데요. 차량용 카메라 같은 경우는 한 10개에서 15개 정도가 한 대당 들어가고 납품 가격도 3만 원에서 5만 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부가가치 시장이 새롭게 열린다 볼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OIS, 그러니까 손떨림 보조 부품도 스마트폰의 경쟁력이 재확인되면서 올해 매출이나 영업이익 증가에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스마트폰 판매 증가라든지 그다음에 전장형 카메라 매출 확대로 전 사업의 고성장이 이야기되면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만 2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속적인 실적 증가가 예상되는 MC넥스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만 2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증시 어떤 투자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밤사이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왔습니다만 미국의 경제 제재가 사실은 예정됐던 수준 정도이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국 시장도 하락폭을 다소 좀 줄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장 막판에 다시 경계 매물이 소폭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 선물 같은 경우는 플러스 반전하면서 다소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금일 국내 시장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주 후반 이후에 일정 부분 러시아의 돈바스 지역 장악 이슈가 국내 증시에도 일정 부분 반영되면서 소화가 됐다고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국무장관 회의가 다시 취소가 됐다는 뉴스가 아침 일찍 또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금일 시장의 시초가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원자재 수출국가 사이에서 벌어진 지정학적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유가라든지 곡물, 상품 가격 등의 상승 때문에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악화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거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기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가 점증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무력 충돌 이상급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이상 인플레이션의 추가 악화라든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연준 등의 중앙은행의 긴축 속도 가속화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는 기본적으로 코스피 기준 2,700포인트의 지지 여부가 이틀 정도 발현이 됐는데 오늘 2,700포인트 지지 여부가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만약에 종가 기준 2,700포인트가 무너진다면 2,650포인트 정도까지는 열어둬야 될것 같습니다. 다만 궁극적으로 전면전까지 간다면 PBR 한배 수준인
2,500 정도까지는 코스피 기준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단 2,700선 지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시고 만약에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2,500까지도 각오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